막 실컷하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 삼재 입장에서 그런 정종현 선수랑 양준희 선수를 보면은 서먹서먹 하지 않게 보이는 연기예요. 아,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친한데 말은 놨으니까 말은 해야겠고 그런 느낌 알죠? 아, 말 논지도 기억이 안 나. 아, 조성주 좀 보고 싶다고 제발 일부러 일부러 이제 원래 뒤로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일부러 뒤 솔직히 조성수 선수는 배치 자체가 뒤로 돼 있었어요. 그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선수 섭외를 맡았지만 그 선수가 언제 경기를 하는 거는 근데 진짜 저분은 조성주 선수만 기다린 네.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KHG 9711님 죄송합니다. 저의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가 얼마나 조성주 선수의 경기를 보고 싶어 하는지 제가 느껴져요. 애초에 씨부리지 말든가. 아, 내가 이 정도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 이 정도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캅돔 콘서트나 뭐 인기가요 같은데 보지 않습니까? 당연히 트와이스 제일 늦게 나옵니다. 늦게 나오죠. 엑소 늦게 나옵니다. 그죠. 인기 많은 사람들은 늦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청률을 시청자들을 키워야 되니까. 정종현 선수 근황이 궁금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아, 그건 별로 제가 관심이 없어서. 아, 지금 이제 경기로 돌아가서 한시 진영의 스누트 선수입니다. 네. 아까랑 뭔가 빌드가 같죠? 같죠?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이노베이션 선수 1승 달성했고 1승했고 2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윤영세 은퇴함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은퇴는 했고요. 이번 GSL이 마지막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서가 3년 전, 2년 전부터 저보고 은퇴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은퇴했습니다. 아, 이번에 진짜. 근데 이번에는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은퇴인데 영서 실력상 지금처럼 또 잘하면은 블리즈컨 나가서 또 우승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럴 일은 바라지 않습니다. 게이머 최초로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급으로 레더 점수 올리고 블리즈컨에서 스타크래프트2 우승할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 조지현이 왔는데 아, 정말 더 힘드네요. 아, 지현이까지 왔어. 지금 다시 경기로 돌아가면은 이신영 선수는 똑같은 빌드도 하고 있죠. 우리가 저희가 이신영 선수랑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신영 선수는 머신입니다. 머신 기계. 똑같은 빌드도만 계속하는 경향이 많고 또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잘합니다. 그걸 아는데 상대한 입장에서 그걸 아는데도 아닙니다. 졌었어요 저는. 제가 이신영 선수랑 처음에 GSTL 연습할 때 이신영 선수의 경기를 도와주는데 제가 마침 경기를 조금 연습을 좀 쉬는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만 도와주는 시절이었는데 5판을 했는데 5판 다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의뢰손이 오는데 아니 피해를 안 볼 수가 없어. 이 자식 마이크로가 얼마나 좋은지. 예, 저도 딱 그 마음 이해가 되고 근데 조금 우주공항 타이밍이 살짝 어긋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원래, 아닐 것 같고 네, 그리고 스누트 선수가 스마트하게 팩토리에서 반응로까지 다는 것까지 봤습니다. 지금 끝까지 반응로까지 하는 거 봤기 때문에 보통 팩토리에서 반응로 달면 의료선이지 하염차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스누트 선수가 이신영 선수의 빌드가 빠른 의료선 드랍인 걸 알 것 같아요. 네요? 한국인 맞으세요? 아, 지금 솔직히 좀 피곤한 것도 있어서. 아, 아까랑 예, 이신영 선수는 빌드 똑같고. 아, 지금 저도... 다른 분들도 조성주 선수를 기다리는데 죄송합니다. 제 탓은 아니지만은 제가 한국인을 대표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한국인 탑티어 플레이어들을 섭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번에 좀 많은 선수들이 사실 널뛰기 좀 예, 사실 어딨죠? 지금 사실 여기 있네요. 옵저버랑 지금 너무 많은 걸 하고 계셔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채팅창도 봐야 되고 스트림이 잘 진행되는지 봐야 되고 아, 지금 의료선 두기 예, 떠나고 있고 옵저버도 해야 돼서 네, 지금 딱 바퀴가 도착하면 나올 것 같아요. 야, 스누트 선수는 지금 너치오 선수처럼 이렇게 원탑 적으라고 불리진 않지만 약간 그 다음으로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유료선 떨어졌고. 아, 지현이 채팅창 보는데 토할 것 같아. 아, 조지현 아, 강퇴하고 싶죠. 어, 이거 굉장히
완벽하게 막혔어요. 네. 지금 수누토 선수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유닛을 만드는 타이밍, 얼마만큼 유닛을 만들어야 되는지. 네, 완벽해요. 완벽해요. 지금 딱 적당한 바퀴와 저글링을 만들었고, 나머지 네, 라바는 네, 부족하지도 않게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일꾼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움직임도 좋고 지금 배치도 좋아요. 지금 이신용 선수는 아까와 똑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그냥 의료선 드랍 이후에 탱크, 마린, 그리고 늦은 3컴, 그리고 네. 엔지니어링 베이가 되게 없어요. 이러면은 저거를 이길 수 있나요? 이게 업그레이드도 네. 늦고 공항연구소가 뒤쪽에 지금 지어지긴 하는데 이미 저거는 눌렸거든요? 이게 참 지금 채팅창에 민수도 온 것 같은데 강민수 선수 아 지금 강민수 선수랑 조지현 선수가 합치면은 채팅창이 헬이 되는데 이걸 광태할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별로 나는 친분이 많진 않아서 네, 죄송합니다. 심한 말은 못하겠고 지현이만 아 지금 이신영 선수 지금 프로스트의 지형을 이용해서 지금 압박을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압박이 제대로 통한다면은 지금 늦은 공항연구소 늦은 3 사령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사진 하나 깨알같이 껴있었습니다. 아 지금 탱크 자리 되게 좋고요. 이게 이거 지금 봐야 됩니다. 예, 굉장히 좋죠. 지금 수누투 선수가 괴멸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탱크를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늦은 거를 딱 타이밍을 이미 생각하고 이 타이밍에 아 역시 이신용 선수 계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것도 노업이기 때문에 아 땅거미 지리까지 데리고 왔고요. 이신용 선수가 수누투 선수의 업그레이드가 바로 아 이거 되기 직전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아 이거 막기 되게 힘든데요. 이거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우와 나 저는 이 타이밍을 생각을 못했는 게 아 근데 지금 의료선이 딸리는 건 좀 아쉽고 지금 근데... 그냥 뭔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던 것만으로도 피해라는 이거... 생각으로 지금 이신영 선수 자리 내주지 않으려고 그냥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아, 드론도 많이 잡았고 유닛도 잘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아 스누토 선수는 다음 자원이 무조건 일꾼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누토 선수의 2업이 당연히 느려지니까 이신영 선수가 2업부터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병력? 이거는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아 여기서 좀 아쉽네요. 네 무리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병력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해병 어느 정도 살려준 거는 괜찮은 것 같고 네 저 플레이로 인해서 이 스누트 선수의 펌핑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네 번째 처리가 없어졌고 그리고 자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2업이 바로 안 찍힙니다. 네 지금 이제 번식지 올라가거든요. 아 번식지도 없었네요. 네 저 타이밍에 공격을 들어가서 번식지를 이제 못 누른 것 같아요. 병력을 누르느라 아 이게 뭐죠? 이러면은 오히려 지금 테란이 앞서갈 수 있는데 아 지금 아 가스가 부족해요. 자원이 부족해요. 누를 아 2업이 안 찍히네요. 네, 아 이신용 선수도 컨트롤에 집중하느라 아 나머지 가스 타이밍이 늦어서 2업이 바로 안 찍히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 탱크도 한 마리 따였고요. 네 따였고요. 아 근데 확실히 이신용 선수의 상황이 더 좋은 게 일단 저그가 네 번째 처리가 되게 늦고 네 번째 확장이 되게 늦습니다. 네 많이 늦어요 지금. 예, 그냥 아까 그 공격으로 좀 뭔가 불리했던 상황을 예, 이제 잘 이제 이끌어 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아, 많이 유리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업그레이드도 먼저 이제 또 앞서가고 있고 아 이후로선 드랍이 가는데 수누천 선수의 완벽한 반응 속도 하지만 이거, 이신영 선수의 어느 정도 아 그레이트 마이크로 아 네 번째 멀티 확인했죠? 확인했으니까 아 확인했나요? 근데 왜 안 확인했어요. 이게 만약에 이신영 선수가 미리 알았더라면 가는 척하면서 네 번째 해처리 바로 위에 떨어뜨려서 취소를 노리는 플레이도 가능했었는데요. 이러면서 지금 중앙으로 병력 나가고 있거든요. 이신영 선수. 예, 스누투 선수는 베르너 선수와의 다른 대회에서 했었던 플레이인 괴멸충 퀸 괴멸충 왕 바퀴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지금 점막이 좀 저 가운데 하나 있긴 한데 이신영 선수 딱 아 한 마리 잡혔죠. 의료선 내기 분량만 딱 빼서 나머지 병력은 빼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아 이신영 선수 이거 너무 좋은 플레이거든요. 이거 부하장만 깨고 빼는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스누트 선수가 지금 여왕 위주의 플레이인 스파이가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선에 무방비예요. 굉장히 얄밉네요.
와, 이신영 선수의 플레이가 되게 좋습니다. 이신영 선수가 솔직히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나 저희 해설진도 생각하기에는 지금 폼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신영 선수는 올해 블리즈컨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GSL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스타리그에도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아, 그 정도였나요? 이신영 선수. 네, 프로리그에서는 적당한 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려선 드랍 떨어지면서 네 번째 부하장까지 노리는 양봉 작전 플레이. 굉장히 저그 입장에서는 뼈 아프죠 지금? 아, 지금 마이크로까지 엄청 좋습니다. 아, 지금 부전에서 다 이기고. 와, 이신영 선수 다시 전성기 이신영으로 돌아오나요?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스노트 선수는 변현우 선수와의 좋은 다전제를 펼친 경험이 있는 좋은 저그 플레이어인데 그런 선수를 우려선 플레이어로 압살하고 있습니다. 아, 우려선 떨어지는 데마다 그냥 피해요. 그냥 쓰시고 있을 걸로. 아, 정말 좋은 플레이죠 이거. 이신영 선수 감염증도 나와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라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아, GG.